Okay, I give you some announcement. So today, what day? Palm Sunday. So, coming Friday, this is, you know, Good Friday, that Jesus died. In the morning, 9 o'clock until 2, 3 o'clock. 6 hours on the cross. This is a Passover. The same day, he died. And then coming Sunday, this is Easter, rise again. So, coming Saturday, we're going to communion in the office. 제대로 하려면 원래 Friday night에 last supper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Maybe next year we're going to do Passover last supper, yeah? 이번 주는, 이번에는 그냥 communion으로 okay? 하려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 오는 주일에 okay? 매년 해왔던 대로 이스터 서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전도 집회.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오시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신 분들 초대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그리고 패스오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떡해 모든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 개인 안에 삶에서 묶이고 매였던 모든 부분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토하고 자유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냥 뭐 돌아가는 절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을 이곳에 부어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엠마오 제자들이 주를 다시 알아보고 눈이 떠져서 부르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삶 안에 주님이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그런 가정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슈들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갈등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모든 이슈들이 주 예수의 십자가로 다 끊어지고 자유케 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같이 누리는 사람 되게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우리가 보통 할 때 이스터에 초점을 맞추고 했기 때문에 사실 패스오버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은 것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커뮤니언에도 뭐라고 강조되어 있냐면 Proclaim my death 그랬어요. 내 죽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죽음을 선포해서 같이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이스터에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언도 거기에 초점 맞춰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패스오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그의 홀 픽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다시 새기고 인식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절기는 참 재미난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라 그래서 새 이어 뉴 이어를 로시아샤나에 하고 그리고 바로 욤키퍼라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도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절기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뉴 캘렌더라고 얘기해.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그림은 영적인 뉴 이어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뉴 이어가 두 번 반복되는 건데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캘린더 스타일의 뉴 이어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이어가 오는 뉴 이어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 브렉스루가 일어나는 뉴 이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자, 1절 우선 1절 2절만 읽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해의 첫 달. 자, 첫 달이 되게 한다. 이 첫 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첫 달을 이렇게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이 첫 달의 명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비불. 오케이? 아비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브란 단어를 쓰기보다 니산이란 단어를 써요. 니산. 차 컴퍼니 이름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냐면 바벨론 포로가 된 때부터 단어를 니산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니산이란 단어의 원래 원형은 니심인데 이 뜻이 진짜로 기가 막혀요. 니심의 뜻이 뭐냐? 미러클이에요. 니심의 뜻이 미러클. 다시 말해서 니산월 패스오버가 시작되는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벌써부터 뭘 준비하셨다? 미러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기사와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니산, 미러클. 단순히 미러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니산이라는 의미 자체는 리뎀션을 말해, 구속을 말해.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상태이든 doesn't matter. 그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덮어지고 어떤 구속이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기적이 구속인데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 할렐루야. 부활한다.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된다.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돼서 선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우리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저지러진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망가지고 깨졌고 묶이고 그런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니산이라는 달을 만들어서 패스오버 매년 이거를 우리에게 하게 하고 기념하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임들을 제거하고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것들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될까? No.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동의하세요? God is possible with you. Not to God. 하나님에게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는 뜻이에요.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니산 이 뜻 자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달이다. 니딤. 그분과 하나가 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분과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면 사단도 이거를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잘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단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거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또는 변진시키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책임지고 죄의 모든 대가를 폐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뿌리심으로 우리를 원상복구시켜주는 게 니산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비브란 단어는 뭐냐? 아비브라는 스프링 타임이라는 뜻이죠. 스프링 타임. 자, 스프링 타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리프레시.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시 새로운 기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스프링, 리빙 워터, 프로. 그럼 어떻게 하면 리프레시가 되죠? 성경에 리프레시가 된다는 단어는 항상 뭐와 똑같으냐면 리펜턴스. 회개할 때 유쾌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비브란 뜻 자체가 리펜턴스예요. 회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브나 니산이나 사실 같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1년에 새로운 첫 캘린더로 주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 자체가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찌하든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피를 사용해서 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그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하려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더 읽어볼까요? 그 다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끝까지. 잘 보세요. 양을 데려오는데 그달 열흘에 양을 데려와서 닷새 동안 집에 있게 해요. 10일에서 14일까지. 그럼 자기가 양을 데려올 때 이 양은 죽을 거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죽을 거라고 데려온 양을 닷새 동안 같이 있게 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양이 나를 대신해 죽을 거예요. 이 양이 우리 가족을 대신해 죽을 거예요. 얼마 동안? 닷새 동안.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양이 분명히 우리 집에 와야 돼. 자, 이것을 예수님이 따라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팜 선데이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왜 가져가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가져와라. 그리고서 나귀를 타시고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케이, 거기까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됐나? 제가 2009년에 이스라엘 처음 방문해서 팜 선데이가 이루어지는 올리브 마운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지난번 여러분의 2017년에 간 팀은 가이드가 그런 걸 좀 약간 등한시해서 올리브 마운틴하고 그 쭉 내려오면 겟세마네하고 연결되는데 제가 느낀 게 희한한 걸 느꼈어요. 내려오는데 무덤하고 옆에 그 길로 쭉 내려오는 길이에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슬퍼요. 내가 갑자기 소로해진 거예요. 내가 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게 이게 팜 선데이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려간 길인데 그 내려간 길이 결국 어디서 만나냐면 겟세마네 동산하고 만국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옆에 통곡교회가 있죠. 통곡교회도 지난번 2017년 팀은 안 갔어요. 그쪽 들어갔어야 되는데 봤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려오면서 이제는 내가 죽을 거를 알고 내려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cry out 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어미가 닭을 품으려 한 것처럼 얼마나 너희를 많이 품었더냐. 그래서 우신 곳이 통곡교회예요. 팜 선데이에 내려오면서 지금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의 패스오버에 양을 데리고 집에 와야 되는 것과 똑같은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그냥 어린 양으로만 간 게 아니고 뭘로? 왕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뭐라고 됐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무슨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게 밤 선데이예요.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지극히 높으신 highest praise란 뜻이 호산나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왕처럼 바닥에 천을 깔고 레드카펫처럼 깔고 나귀 위에 옷을 올려놓고 호산나고 흔들면서 웰컴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들어가셔서 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한 게. 첫 번째 뭐예요? 저녁때쯤이죠. 저녁때쯤이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저녁때쯤이 문 닫으니까 어떻게 둘러만 보았다. 대체 템플오브가시 어떤 상태인지 둘러보았다가 그 다음날 나와서 모아가 사건을 일으키시고 보고 무화과를 저주하고 들어가서 어디 성전 청소를 한 거예요. 자, 패스오버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예수님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단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걸로 끝났고 그 얘기만 했지만 신약에서는 패스오버의 시작이 뭐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분이 해결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 잘못 살았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우리 모든 자체를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 House of Fire, House of Prayer로 만들어서 그분이 영원히 우리 함께 거하시는 집으로 만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문, Ancient Door Open이야. 이게 Pathway Open이야. 그래서 Ascending, Descending, His Glory Come Upon You. 우리 안에서 야곱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이 그분의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샘플로 보여주고 그 소리에 가르쳐준 게 뭐라고 해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패스오버의 시작이다. 그 말은 패스오버란 묶여있는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떠한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픽처가 있다. 정복하고 take back,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각인시켜놓은 게 뭐예요? 무화과라는 걸 통해서, 무화과 철도 아니에요.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거세버렸거든. 제자들이 놀라서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라고 말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패스오버를 통과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이 무심코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말하고 마음에 믿으면 그건 그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동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패스오버를 어떻게 동참하느냐 안 하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그림인지? 패스오버를 바르게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동의하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레저렉션 파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생명이 올 것이고 모든 방해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패스오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러냐?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어떻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서 바르는 겁니다. 양이 죽는 순간 피가 흘려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Blood shed.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흘려져야 됐어요. 피가 쏟아져야 됐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4절 가봐요. 히브리장 12절 24절, 12장 24절. 읽어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오케이. The Jesus Christ, better mediator of a new covenant, and blood of sprinkle, sprinkled blood, 뿌려진 피, better than Abel's blood speaks. 자, 모든 피는 말을 한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모든 피는 아벨의 피가 내 귀에 말하느니라. 모든 피는 말하는데 어떤 피가 말하냐? 뿌려진 피가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가 아벨이 말하는 피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위해서 뿌려진 것을 동의하고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해지면, 선포해지면 바로 여러분에게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Redemption. 그러니까 패스오버란 여러분이 믿음으로 speak it out, 말해서 뿌려지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피를 뿌렸다. 피를 흘렸다.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우슬초, 페이스의 상징에 믿음으로 취해서 내 마음의 임방에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족의 이슈에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이슈에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다. 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패스 오버가 있고 패스 스루가 있어요. 패스 오버가 있고 패스 스루가 있어요. 패스 오버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래도 여기에 동의해서 과거의 죄가 어떻든 도둑놈이 됐건 사기꾼이든 상관없이 이 피를 뿌린 문 뒤에만 존재하면 패스오버가 되는데, 밤중쯤 밤 12시에 죽이는 천사, 디스트로이 엔젤, 멸망시키는 천사를 보내는데 어디로? 피를 뿌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패스루, 그 말은 심판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마음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겠어요? 그 뒤에 숨겠어요? 아니면 패스루를 선택하겠어요? 첫째, 짐승까지도 첫째로 난 것은 다 패스루가 돼서 심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죽는다. 항상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패스오버로 피로 구속받아서 미러클, 자유함과 구속과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또 이걸 빼고 몰래 회개 안 하고 고백 안 하고 통과하려고 하다가 패스루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할 것인가. 선택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덮어지면 넘어갈 거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1.1억이라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네가 숨어서 한 행위의 모든 것도 다 드러나리라. 무심코 뱉은 말도 마지막에 다 심판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unconfessed sin, 감추려고 했던 unconfessed sin, 그 다음에 여전히 입술로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unforgiveness. 아까 성전 청소하고 나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만 그 다음에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충심으로 너희 죄를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사하지 않으리라. 패스오버의 미러클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여러분이 선행돼야 되는데 첫째는 모든 죄를 고백해서 넘겨드려서 그분이 다 취하도록 만드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을 줬던 모든 사건, 이슈, 언어, 모든 말들을 주님 앞에서 다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오늘 아침 묵상하셨어요? 여러분의 감춰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왜곡하고 여러분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이걸 벗어내는 방법은 뭐예요? 드러내서 리나운스 하는 건데 어떻게? ES 바이블에 보냈어요. Open Statement of Truth. 금요일 날 들으셨을 거예요. Open Statement of the Truth. 여러분의 입으로 진리를 말할 때에 이런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잘 봐요. 패스오버를 통과하지 않은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홍해 갈라진 틈을 따라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패스오버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아무리 따라서 흉내를 내도 죽는다. 패스오버를 통과한 사람만 보함이 있고 구속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새로운 세계에 길이 열려져 있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스. 또 뭐라고 말해서? 아멘 해서 glorify him. 아멘이라고 말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아멘으로 동의할 때 그 일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광 받는 것은 여러분의 구한 것을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요한복음에 약속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존 더 베프티스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가 유월절에 들어와야 되는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패스오버 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동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에게 드릴 때 여러분 삶 안에 다른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스오버는 단순히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언약을 하지. 내가 너에게 말한 땅, 땅 이름을 쭉 얘기하고 4대 만에 나올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언약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같은 얘기를 또 해, 언약을 또 얘기해.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패스오버는 반드시 넥스트 스텝 뭐예요? 크로스오버가 따라와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패스오버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크로스오버를 해야 된다. 뭘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그냥 동쾌해. 패스오버 됐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괜찮아.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까 홍해도 건넜고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장소는 항상 광야야. 예수님도 테스트 받을 때 어디로 갔어요? 광야. 광야는 사실 강력한 은혜의 장소예요. 여러분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는 걸 싫어해. 남의 거는 잘 잡아. 남의 거는 잘 찾아내는데 결국 자기 거를 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 40년 동안 다니게 하신 이유는 너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나간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알려고 합니다.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일하는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이 프로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오버예요. 광야를 크로스오버하면 또 크로스오버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어떤 크로스오버? 요단강. 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저지란 뜻이에요. 조라는 뜻은 언더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다 그 말은 심판을 통과했다 소리야. 심판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지. 하나님이 길을 열고 심판을 통과한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증명된 언약이 우리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 보고 거기를 통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는 것은 단순히 크로스오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오버하면 뭐 해야 돼?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하시기로 한 모든 계획들을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Take back the land. Take back the inheritance. Take back the possession.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동의하면서 다시 원상복구시키라는 거예요. Say hallelujah. Passover가 Passover로 끝나는 게 아니라 Passover는 결국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약속한 여러분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려고 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빅픽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100% 이루지 못했지. 아브라함은 죽고 자손들이 이뤘지 다 못했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리마인드 시켜서 정복하라 그랬지. 근데 모세가 완성시켰어요? 못했어요. 여호수아 1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 통해서 다시 그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케이. 자, 모세가 완성시키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대를 이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해서 주겠다고 했던 땅을 네가 정복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패스오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크로스오버하고 이런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오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이루기를 원해. 그러나 이루지 못한다면 그 다음 때에 이루도록 계속해서 이걸 지연시켜서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이 뜻이 예수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을 다 완성시켜서 원상복구시키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똑같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아들과 아버지의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명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사인 도장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패스오버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통과가 됐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은 쓰레기통이야. 자, 통과는 됐지만 마음은 쓰레기통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넘어가야 돼? 크로스오버, 광야를 통과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야 돼? 요단강을 통과해야 돼? 요단강을 통과하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파이널, 내가 너에게 주려는 축복을 이루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 어떻게 항상 여러 부족이 함께 싸우게 돼 있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르벤과 므낫세 애들이 지들 땅은 이미 됐다고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랬다가 모세가 이미 그럴 줄 알고 미리 그 말을 해놨어. 가서 네 형제들이 다 정복할 때까지 같이 싸우고 그러고 한 다음에 돌아와라. 이게 뭐예요? 다 완성시킬 때가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의 안식은 십자가에서 해서 It is finished! 할 때 이미 법적으로 선포되었어. 그게 아싸야. 그게 레스트야. 다 정복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 믿지 못하는 사람, 안 믿는 영역, 안 믿는 사람, 테리토리,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보고 선포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의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땅을 take back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더. 쭉 더 읽어보세요. Keep going.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저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오케이.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지. 모세에게 한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지.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한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 선포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지속적으로 테이크백에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을 패스오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미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영토를 넓혀가고 지경을 넓혀가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세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시각이 좁아지면 여러분 혼자만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려는 놀라운 것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려는 기업의 풍성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부르심의 영광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하고 너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
이 기도가 사실은 패스오버와 똑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같은 그림과 같은 픽처로 같은 킹덤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눈이 떠졌습니까?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나? 한마디로 전쟁터로 나오라 그런 거잖아요. 골드 배틀. 네 리더가 죽었으니까 지금부터 네가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골드 배틀. 그래서 너에게 준 약속의 모든 걸 네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골드 배틀. 그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혼혈로 태어나고 내가 어떤 종 태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난 모든 일에 있어서 약속된 언약의 테리토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다고. 라크로스 엄마는 일본 사람. 라크로스 아빠는 재패니스. 그럼 라크로스는 어디 난 사람이야?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이 넘쳐나지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나도 내 조상을 우리 아버지가 약간 얼굴이 웨스턴 스타일이에요. 남의 집보다 코가 어떻게 해. 폴 콕스를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내 조상 뭐 저쪽 어디 컷을 끊는데 저쪽 이스라엘 근처에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나 해봤어요? 근데 재미난 건 한국 역사를 내가 잠깐 리서치 했더니 한국의 신라의 김수로 왕의 부인 중에 하나가 웨스턴에서 온 공주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 내가 김해 김씨거든. 거의 36대야. 그럼 내 피도 어디 섞였어 웨스턴? 그 우리 집 사람 코가 한국 사람 코보다 조금 높아. 그 내가 비로소 이게 좀 이해하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굴까를 연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누굴까를 말하는 것은 패스오버를 통과한 내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예수의 혈통이면 That's enough.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단의 그 괴괴한 말에 속지 마라. 패스오버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라. 패스오버는 어떠한 존재인지 상관없다. 여기에 노예도 있고 이방인도 섞여 있어요. 이게 패스오버에 따라올 때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의 피로 덮여지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혈통이다. 됐나요? 됐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 핏줄이 김씨요, 이씨요, 칠씨요, 뭐 어디요? 한국 사람 중에 몽고 피에 안 섞인 사람 있겠어? 중국 피에 안 섞인 사람 있겠어? 옛날엔 성씨를 줬어 그냥. 공을 세우면 김씨, 오케이, 너 김씨 해라. 줬어. 섞였어. 안 섞인 사람이 어디 있어. 100% 코리안. 요새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혈통을 뭐 하는 그런 웹사이트 있어요. 한번 조사해봐. 여러분의 DNA가 몇 프로 코리안인지 해봐. 그걸로 싸우지 말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사단에 속는다. 예수의 피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의 피가 말하는 것은 네가 어떠한 존재인 상관없이 내가 창조한 자 맞고 네가 어떠한 죄에 속해 있는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구속됐고 네의 묶임을 다 자유케 할 거고 했고 네가 어떠한 존재에 관계없이 난 너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너에게 줄 땅, 기업 너를 이 땅에 만들어 내보낸 너의 존재가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을 주려 한다. 넌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겠니? 더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여호사에게 말해. 모세에게 말한 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했는데 모세 커맨드 유.
모세가 너에게 말한 대로 따라하라고 해. 읽어볼까요? 거기 쭉. 3단계가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Yeah.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케이, 자, 넘버 원. 모세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들어 지켜 행하라. 좌우로 헷갈리지 말고 꼭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다. Prosper. 넘버 원 스텝. 여러분이 들었던 말, 여러분에게 명령했던 말, 들었던 말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넘버 원 스텝. 자, 넘버 투. 레벨업. 또 keep going.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케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케이. 자, 두 번째 형통과 평탄은 레벨이 좀 다른데, 첫째는 모세에게 들어왔던 말대로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그걸 이제 글로 써서 토라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글로 쓴 거를 네가 직접 읽어서 묵상해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라는 거야. 레벨업. 엄마가 평상시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하고 말한 대로 처음 시집 가면 흉내를 낼지 몰라. 근데 좀 지나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레시피 연구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의 메뉴를 만들어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선배, 여러분 아빠,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따라서 하게 하고 첫 번째 단계. 그렇게 해도 잘 될 거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네가 직접 연구하고 직접 묵상하고 직접 나한테 물어봐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잘 된다. 잘 됐는데 뭐라 했냐면 good courage. 내가 너를 inheritance,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오케이. good courage. 그냥 courage가 아니고 good courage. 조금 레벨업 됐어요. 또 읽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케이. 와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야. 자, 여기 보세요. 잘 되고 프로스퍼가 더 따라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누가 말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I command you. 야. 모세를 통해 들은 거, 내가 묵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해요?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신약에서 제자들한테도 하나님이 테스트한 게 뭐예요?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I command you. 주님이 command 했다면 동의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I command you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볼까요? 8절. 8절부터 먼저 봐요. 8절. 묵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 하나 달라지는 얘기가 나와요.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Your way. 그 세 번째 컨퍼메이션은 것은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자, 모세에게 말한 거, 부모에게 들은 거, 여러분 읽어서 성경으로 혼자 깨달은 거와 더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퍼스널리 찾아와서 명령할 때 더 확실한 프로스퍼를 하나님이 개런티한다는 거예요. 3스텝. 세 번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세 번 다
레벨이 다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이거, 모세에게 말한 거,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 모세에게 말해서 너에게 알려진 거, 네가 직접 묵상해서 깨달은 거,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너한테 말함으로 네 삶에서 네가 분명히 이걸 이루고 완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 다시 얘기해요. 자, 패스오버란 크로스오버를 가져와야 되고 크로스오버란 take back your land. 여러분의 포지션, 여러분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전 세계 열방에 내가 너에게 말한 방법, the way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눈이 떠졌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 가지 스텝 중에 여러분이 간과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사역도 해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알아지는 게 뭐냐. 첫째, 아, 힘이 딸린다. 오소리티가 없구나. 둘째, 기름 부음이 약하다. 셋째, 말씀을 잘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계시가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 근데 이것도 크로스오버해서 정복하고 테이크백 하려고 할 때나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레벨에 눈이 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살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잘 됐으면 됐다야 됐다. No.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 패스오버가 내게 역사하는 나의 언약의 근거고 내가 싸울 수 있는 근거고 나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고 근거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너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오케이. 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바르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대적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방하는 대적이 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들은 바알과 몰렉과 모든 우상 숭배로 쩔어있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회방하고 있다. 제제벨, 성적 타락,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바알과 몰렉에게 또는 낙태, 피의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다.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첫째, Blood of Lamb, 어린 양의 피, Blood of Lamb. 그러면 여러분이 Blood of Lamb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려면 브러더 스프링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너 브러더 스프링클 하려면 여러분이 speak it out. Proclai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를 선포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와 모든 것에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테리토리에 뿌리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자, 뿌리려면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Testimony of your testimony of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겼던 그것을 증거할 때 백전백승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패스오버를 통해서 크로스오버를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어느 레벨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삶 안에 테스모니가 따라올 건데 여러분이 통과한 영역의 테스모니를 말하기만 하면 원수는 그냥 줄행란을 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세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계시된 모든 말씀을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실제인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 안 듣고 튕겨나가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지. 그걸 보면서도 그걸 따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로스오버 해야 된다. 반드시 크로스오버해서 택백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모든 기억과 권세와 능력을 사단에 헷갈리는 데 있어서 해롱해롱 고개 돌아가지 말고 최면수를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앞에 진자 같은 걸 보게 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여러분이 거치다 보고 왔다 갔다 해봐. 그럼 점점 어지럽다가 정신이 휘니까 그런 상태에서 악한 영어로 휙 하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수법이 그거예요. 뱀이 왜 반드시 못 오고 꼬불꼬불하지? 여러분의 시선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뱀이 또 가만 안 있어. 혓바닥을 내려내려 계속해. 근데 혓바닥이 항상 두 개야.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그건 뱀 저도 몰라. 진짜야. 이, 여러분이 딜리버런스 사역을 해보면 알지만 지들끼리 싸워. 지들도 몰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한다고. 앞에서 어떻게. 그럼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빙빙빙. 그래서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재밌게 그리는 만화가 뭐예요? 눈에 어지러움이 오면 땡땡땡땡거든. 이해하시겠어요? 모세에게 가시덤불에 성령의 불을 보게 한 것은 모세가 어디 가서 바로 앞에 딱 쓰게 되면 모세 눈에 불꽃이 슉 비치는 거예요. 바로가 쳐다보고 있으면 빙 돌아. 그래 해라. 했다가 돌아보면 그게 없어지니까 또 화가 나서 다시 불러드리고. 근데 이거로 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게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믿는 사람도 못 쳐다봐. 가려야 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의 빛이 이미 우리 안에 비쳤고 우리가 동의하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제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대항할 자가 없다. Say hallelujah. Say hallelujah.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건 듣고 싶어 하는 거냐? Speak it out. His word. 그분이 우리에게 준 말을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의 선포한 말로 현실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co-worker, participator,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주님은 오늘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인생을 가르치시고 finally 여러분에게 준 territory, 여러분에게 준 기업, 여러분에게 준 영광, 여러분에게 준 모든 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이름 말고 여기도 속지 마. 여러분의 이름이 같이 알려지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안 알려도 괜찮아. 항상 누구의 이름만 알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하신 왕이다. 영광의 왕이다. 그게 패스오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다 땡큐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크로스오버, 포워드, 테이크백, 유어 테리토리.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준 너를 이 땅에 내가 내보낼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 책에 기록된 이 일을 네가 기쁨으로 나와 함께해서 완성시키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해. 문서를 다 읽어본 다음에 하겠어요? 아니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문서 안 읽어봐도 그냥 무조건 예스지. 주님이 강력하게 말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Go and make disciples. Go and make disciples. I command you.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다 같이 고개 숙일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주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진실된 참 마음엔 관심이 없었고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함에만 관심이 있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모든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주지 않은 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그래서 그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블레임했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죄,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동일한 위치, 동일한 포지션으로 나를 불러서 고에어 같은 상속자를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과 더불어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패스오버로부터 시작된 내 인생이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약속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세요. 내 남은 인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 주여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방해되는 모든 걸 제거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시며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날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다 살아서 역사하며 움직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묶임에서 자유케 풀려지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In Jesus' name. 음악 좀 틀어보세요. 찬양. 주님 앞에 잠시 좀 머물러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고 고백하세요. 패스오버에 대해서 동참하게 된 거를 땡큐 해보세요. 슈케레케케레케케 슈케레케케레케케 지저스 램 오브 갓 워디스 램 슈케레케케레케 오, 할렐루야. 슈케레케케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준대로 움직여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축복하고 같이 기대해 보세요.